채널에 뭐 올릴 거 없어 심심할 때 있잖아요. 누가 뭐 갑자기 코로나 걸렸거나 해가지고 그거 빠글이 나면은 이렇게. 아, 미친 거 아니야? 형 저런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요즘에 길 가는데도 진짜 이제는 저를 알아보고 짠스들이 이러면서 어, 그래? 어, 이름도 알고 어. 호철님 이러면서 어, 뭐 연예인병 걸렸네 제대로 약간 네, 조금 이제 그 라인을 타야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싸, 아싸,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 야.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짠한 형의 아, 어. 짠한 형의 이 그림으로. 아 뭐야. 아. 짠한 형의 이 그림으로. 이제 안 짠. 쉬었다가는 뭐 그런. 그러니까 네, 네. 한번. 아니 우리. 아니 저 매번 고래가 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 가끔은 조금. 네, 뭐 거북이랑 송사리 정도도 잘 비벼다가 와야죠. 아유 고래만 한대요. 뭐. 아유 좋다. 아유 예, 좋다. 예, 예, 예. 보고 싶었어요 호철 씨. 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 진짜 잘 알지? 내 새끼 내 새끼. 아 너무 아, 내 새끼. 네, 너무 여기서 얼마나 힘드노. 그래 그래. 아니요 아니요. 마마마 잘 알고. 아 행복합니다 그래. 행복합니다. 잘할 수 있어. 예, 예. 우리는 예. 이제 놀토하면서 정말 아. 뭐 이렇게 항상 두리번 두리번해서 회식할 사람 없나 없나 그럼 이렇게 셋이 이렇게 거의 고정이죠. 어, 우리 예. 그렇지 이제 신알로라고 신동엽의 알콜로이드들 그리고 아. 요 멤버의 플러스 한해랑 피오 정도. 어 그렇죠. 한해 피오 피오가 복귀하면서 이제 흥을 올려주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영란이가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아 뭐야? 아 왜 웃어 이렇게? 영란이가 건치로 유명하시잖아요. 어. 네. 진짜로. 어, 저 표정 봐. 어, 이거 팔릴 때마다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해. 정말.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저 표정. 진실된 방송이죠. 어, 진짜로. 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찐 입금 표정이에요, 정말. 그래서 뭐야, 이게? 오늘 소개할 건 이제 우리 장영란 선배님의 어, 다이어트 브랜드 영란유의 프로틴 핏 쉐이크입니다. 아, 쉐이크. 예. 프로틴. 어, 프로틴. 어, 간편하겠네. 이게 뭐야. 야, 근데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을 소개할 줄 몰랐는데. 근데 이게, 이게 먹으면 빠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형. 웃길 만큼 웃겼으니까 지금 빼 죽어 이러다가. 뭘 죽어? 빨리 먹어, 먹어. 야, 이거 어떻게 드시냐면 한번 드셔보셨어요? 네. 어, 잘 안 먹어봐가지고. 아, 나 이거를. 코코아 맛이랑. 아, 뭐 사 먹는 거예요? 네네네. 오. 곡물 흑임자 맛이 있어요. 이게 한 포에 단백질이 20g 이상 그리고 당이 2g대라서 149칼로리밖에 안 하는 그런 거 하나에 네, 네. 하루 한끼 식사 대용으로 딱 좋은 저도 먹을래 저도 하나 주세요. 어, 가루야 이게?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가루만 먹는 게 아니야. 물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네. 아, 뭘 가루만 먹으면 어떡해. 누가 이걸 가루만 먹어. 야 내가 그래도 가루만 아니, 먹겠어? 아니 물인지 우유인지 우유를 어. 먹는 아 이게 물만 있어. 타도 맛있어요. 근데. 아, 물만 타도? 네네네네. 네, 좀 빼고 싶긴 해가지고. 아, 이거 물만 넣어가지고 그냥 흔들어서 예. 먹는 거야? 오, 이거 다이어트 한 끼 이런 거네, 그러면? 예. 내년까지, 어, 형. 아, 어, 형. 여전하시네요, 아. 형님. 예. 여전하세요, 어, 형님. 수냄이 살아있네요. 아, 역시. 역시, 그린라이트 형, 그린라이트 형은 달라. 왜, 왜? 예? 어? 마녀사냥 아, 아니, 형님은 왜? 다르다고. 그니까, 어. 아니, 근육이 대단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네, 아니 물... 세게 흔들어야지 잘 섞여 진짜. 아 맞아 이거 어. 마지막에 가루 남으면 이게 그렇다고. 그렇지 어. 잘 섞어야 돼 형. 뭐 건더기가 있다. 와 제가 예. 예. 뭐야? 어, 맞습니다. 나는 안 섞인 줄 알고 어 뭐야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뭐가 들어있네. 그렇죠 맛있는 그렇죠. 게. 어 달어 달아도 되나 이거? 어, 달콤하고 맛있네. 어우 영나 영나. 저도 이거 한번. 돈 많이 벌겠는데 맛있는데. 근데 사실 다이어트 좀 하려고 하다가 식단 조절하다가 갑자기 입 터지는 많죠 많죠 그 갑자기 네. 정신 못 차리고 먹고 그치. 후회하고 그러는데 요요요요. 요거는 그치. 안에 토핑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 조금 약간 든든한 기운이 드네.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짠스님들을 위해서 한정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하하. 여러분들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네, 네. 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다 실제로 느끼는 어, 아 그래요? 성우신 줄 알았어 성우 어, 더보기를 목소리 좋으시네 편안하네 목소리가 어. 어 근데 향이 뭐 누가 너 뭐 주문 이렇게 맛있는 걸로 주문했냐 이거 향이 미치겠네 미각이 지금 어. 막 날라오네 감칠맛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앙옥이라고 그 사장 애가 내 동생인데 얘가 이번에 경남 사천 거기 놀러 가서 생아기 넣어서 하는 탕이 있는데 내가 이거 너무 좋아 그러는데 서울에서 파는 데가 별로 없어 생이니까 아, 아.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다 올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줄돔회, 쥐치 와. 그리고 여기 개불이
색깔 봐봐, 색깔 봐. 이게 에르메스 색깔이야, 개불이. 오, 진짜 살려? 게르메스리네? 게르메스. 게르메스. 오, 게르메스. 게르메스. 개불을 빨리 먹어봐. 아, 개불? 개불. 아, 개불, 개불. 어, 개불, 개불. 이게 도대체 뭔데, 개불, 개불. 개불 형이 뭐예요? 개불 형. 개불 형.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봤던 식감. 개불 라이팅이네, 지금. 그치. 어? 계속 개불을 먹으라고. 소주. 야. 아유. 어, 저도 소주 한 잔만. 네. 그치, 다르지. 오. 완전 다르지. 야. 요 실한 개불이 워낙 유명하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요맘때 요걸 먹어야 된다고 이제 미식 여행을 떠나는 거야. 어. 제철인 거예요, 제철 그러면? 어, 완전. 아, 아 근데 진짜 아, 맛있다. 아, 개불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거 맛있는데? 동엽이 형 첫 끼인가 봐. 형 여기서 동엽이 형 저렇게 엉덩이 빨리 떼는 거 처음 봤어. 이러면서 그러면 엉덩이 되게 빨리 탁 떼서. 어 내가 짜장하면서 안주를 이렇게 계속 먹어봤던 적이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형 지금 촬영 시작하고 눈이 딱 두 번째 마주쳤어요. 방금 얘기할 때 계속 그냥 여기서만 그냥 호로로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호로로로 이렇게만 계속하시고. 호찬아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걔가 다 해가지고 아 보내주신 호찬이 형, 호찬이 형님. 호찬. 아 호찬이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호찬이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오늘 아침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아 근데 하필 형 저 이렇게 둘이 나올 때 이렇게 힘 쓰고셔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안주라도 좀 쎄야지. 지금 아니. 아이 누구 하나 쎄야 되는 게 안주야 오늘? 이 자식이 진짜. 아니 형. 왜 자꾸 자신을 낮춰? 괜찮아. 아니 사람보다 어? 아구가 더 쎄야 되잖아 지금. 나도 꾹꾹 참고 있어. 오늘 개불이 메인이래. 아이, 아. 이게 혹시 다른 센 사람이 나오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막 우리 촬영분이? 예. 지금 근데 빨간 불이 잘 몇 개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구나. 카메라가 찍으면 빨간 불이 들어오거나. 아이 왜 그래? 사진기 아니야. 아니죠? 그냥 사진기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런 편도 있었습니다로 나가는 거 아니죠? 진짜로. 나오겠지. 나 옛날에 아 형 이거 찐이구나. 아니, 진짜 찐한 형이네 이거. 원래 이렇게 터도 되는 거야? 어? 그럼. 어 진짜? 응. 뭐가 뭐 아 트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트름을 어떻게 진짜 참아? 진짜를 하시잖아요, 진짜. 어 그거 터지면 내가 신동엽인데. 아 하지 말고. 여기서 아 진짜?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는데 나 조금 그런데 거의 뭐 인간 트럼펫이 빵빠래야 완전히. 위고 아래고 그냥 빵빵빵빵 빵빠라빵빵 뭐 이러면서요. 어제 우리가 아, 이따 한잔해요. 아니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근데 오늘은 좀 어제 아, 막 뿍빡뿍빡 막 계속 어제 네. 어제 그래서 거실에서 조용히 하고 이렇게 맥주를 촥촥 먹고 있는데 내가 좀 이게 뒤가 세졌어요 요즘에. 아 이 앞보다 뒤가 꺽보단 뒤가 세져.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아. 거실에서 발사하자고 딱 앉아가지고 와이프랑 TV만 잘 조용하게 다 뭐 애들 깰까 봐 보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바닥에 붙여가지고 딱 낀 거야. 네. 근데 와이프가 아이씨 밑에 올라와 하지 마. 형수님이 역시 밑에 올라온다고. 정세로. 아 진짜. 어 진짜 밑에 그거. 진단서. 왜냐면 이게 음악도 진동 저음일수록 아시죠. 진동이 타고 내려가는 건 아르르. 묵직하게. 뭐 어쨌든 슬슬 한번 예 올려보시죠. 예. 아 짠. 소주잔에 얼굴이 없네. 아우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나는 얘가 네. 짜란형에 들어간다는 거. 짜란형 네. 처음에 몰랐어요. 짜란형. 아 동엽이가 했는데 너가 들어가? 네. 우와 대박이다. 이효리 씨 편을 딱 보는데 너무 숨 막히기 어려울 것 같은 거. 아 완전 어렵죠, 사실. 어 나도 내가 생각해도. 아, 진짜 어려운 거야. 어차피 너는 워낙 큰 대선배고. 아 그. 근데 그렇죠. 또 대스타가 이렇게 한 명씩 와가지고. 아, 어 여기는 어차피 아이고 효리야 오랜만이던데.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가 되는 순간 사실 이게. 진짜 바텐더가 돼버리는 거야. 웬만한 또라이가 아니고 얘기 들으면서 사생활 지켜줘야 되는 수준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선배님도 놀토에서 막 그렇게 말이 많이 하는 건 그래. 아니야. 진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형. 우리가 저 놀토에서는 대기실에서는 여포잖아 형이 또. 아, 그럼. 대기실에서는 형 아시죠? 대기실이랑 남자 화장실에서 만나죠? 뭐 형
오줌도 못 싸. 웃겨가지고. 배 잡느라고. 거의 막 전립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끊었어. 아니, 그건 또 왜 또 그래. 남의 전립선으로 웃기면 어떡해. 아, 근데, 아니, 근데 진짜로 대기실에서도 막 소리도 지르고. 근데 놀라운 토요일 이제 카메라만 돌면, 렉만 돌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래? 네. 막상 올라가면은 진짜 불편하더라고. 거.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 필요가 있나? 이게 불편해. 그리고 저 보니까 예.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오, 오 맞아요, 맞아요. 87년생. 네, 맞아요, 동갑이에요. 네. 편하게 말하고. 예. 그리고 말 편하게. 아, 또 말 편하게? 아니 예. 그런가요? 좀 말 편하게. 2차 때? 말 편하게. 2차 때? 예. 오케이. 예. 2차까지 못 가, 수리 약해서. 아, 수리 약해요? 어, 얘도 이게. 아. 아, 놀토에서 내가 둥가둥가 둘은 많이 했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저희 뭐 세우는 얘는 왼손이면 되는데 동해병은 좀 처지거든. 약간 낙지처럼. 약간 낙 뼈가 없어. 뼈를 빼더니 갑자기 막 빼고. 저희 이거는 몸무게 그건 최용만이야. 최용만. 이 무게감은. 그렇지. 어. 아니 이게 누가 옆에 예, 양옆에 옆에 사면은 발이 끌려서 간다 이렇게. 진짜. 약간 이렇게 타면 또 마지막에 또 이게 형이니까 에. 아유 고맙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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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어 그렇죠 어, 멘트 하고 내가 이럴 거면은 그 파브르의 갱가처럼 실험해봐야겠다 그래서 차에 실어놓고 파블로프에 파블로프야? 어, 파브르가 아니고 파브르 곤충, 아니야? 그건 곤충 형 파브르는 파브르는 곤충 그거 곤충 박사님이 파브르 파브르 박사님 파브르 이게 해가지고 차에 딱 그러면 확 실어드려 이렇게 딱 실어드리면 어 고맙다 딱 누가 문이 딱 닫혀 탁 누르면 닫히잖아 이렇게 그 마지막에 약간 요 앵글을 잡아줘서 이제 얼굴이 싹 가리기 직전에 내가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딱 그래 그 갑자기 마지막 쯤에 내가 딱 일부 타임 맞게 웃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웃는다? 어, 그냥 보통 내가 술 먹을 때마다 그거를 여비 안녕 잘 가시게 또 계속 그 마지막에 계속 그 맛에 계속 웃어줘 애처럼 그거를 형 혼자서 그걸 테스트했구나 계속, 계속 아, 형, 웃나 안 웃나 그리고 이제 매니저한테 그랬지 저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래라 저 새끼 그만하라 그래. 동생을 위해서 이제 모른 척했구나 그래 아, 참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슬슬 그냥 저희끼리 진짜 술 먹는 느낌이 어? 이거 짜져 어 짜나래 아 진짜구나 옛날에 송승헌 승헌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파티를 뭐 했어 승헌이가 그때 공개 연애할 때야 외국분이랑 어 이것저것 무지하게 마신 거야 소주 소맥 그 전에 이제 샴페인 마시다가 뭐 와인도 마셨다가 아우. 위스키도 마셨다가 아이고야. 그러다가 이제 딱 잔 거야 나 자잖아 어. 자니까 승헌이가 연락해줘서 우리 매니저가 올라온 거야 2층이야 그 여자친구가 얘기했대 어, 너무 놀라운 장면이 되는 거야 탁탁탁 올라와서 내가 자고 있으면 어, 어 형, 아. 형 뭐, 뭐 이게 아니라 기계처럼 탁탁탁탁탁탁탁 아. 이게 아하. 너무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모든 게 이렇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자는데 놀라지 또 안고 아, 부럽네 어, 없는 건 안 해봤거든 아 누구한테 업혀보신 적이 없죠? 어? 네. 내가 나를 없는 걸 안 해 아 없는 거를 어. 아, 남의 얘기도 잘 안 듣네 야 문제 찾았다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어 아 아니죠 어? 뭐라고 칠까 하는 거야? 업혀보는 게 어? 옛날에 강심장 호동이가 할 때 막 신인들은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어 같이 웃기다고 어, 막 하고 안 웃어, 안 근데 웃어. 이제 안 웃어 좀 이따 자기 차를 때 혼자 보는 거 계속 웃는 자기 얘기할 거 자기 것만 어. 아 진짜 맞아 맨날 그랬어 맨날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시켰을 때 아 선배님도 그러니까, 아, 준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게 잘 듣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 다 그런 시절이 있네 그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선배 아직도 놀토에서 이렇게 얼어 계시는 거예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카메라 너무 많지. 예. 1박 2일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예, 많은데 거기는 또 이제 야외고 좀 숨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숨어 있는 분들도. 또 시커멓게 입고 다 계시고 근데 예, 실내니까 또 화사하게 보니까 너무 티나. 불편해. 근데 종민이는 그런 거를 좀 피하려고 캐릭터를 이렇게 어리버리한 거로 잡은 건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막 어리버리하게 예, 그렇지. 안 그래.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차에 딱 타서는 혼자 담배 피면서 형님 이러도 자세가 형 이거는 아니 그렇지 종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민이의 실체는 내가 그 형을 되게 리스펙한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뭐 시즌4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청률이 처음에 잘 나왔는데 팍 떨어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들이 했던 걸 좀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런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근데 종민 형만 원래 기존 사람이고 싹 바뀌었으니까 전화할 때 그래도 형이니까 전화를 했지. 이거 좀 그래도 한번 얘기 들어봐야겠다. 좋은 얘기. 따르렁 턱.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거 내가 아이 진짜야. 아니 진짜야. 아이 아 진짜라니까. 내가 그래서 형 지금 저 힘든데 어디세요? 그러면 갑자기?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진정성 완전 이상 찐이구나. 어 이게 거기서 저 그럼 밥 안 줘요? 뭐 이런 톤 있잖아요. 그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 여보세요? 형 뭐 왜 전화했어? 놀고 있어 왜 전화했어? 뭐 이러는 거야.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좀 힘든 게 고민이 있어가지고 고민? 뭔데? 이러는 거였어요. 형 시청률 이게 그때 단자리로 한번 떨어지고 막 잘 나오다가 두 자리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래? 나 모르겠는데? 형 시청률 1박 2일 몇 나온지 알아요? 몰라. 너는 어서 봐. 어서 봐. 내가 더 이상 상담할 가치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재밌게 노세요 형님. 형은 여전하네요. 똑같네 형은. 뭔 소리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끊었어. 진짜. 그러니까 완전 진짜다. 아! 진짜. 아니다. 그건 나중에 이건 안 돼. 왜? 아니 이건 안 돼. 네. 이건 안 돼. 아 근데 여자랑 통화 여자 옆에 있으면 멀쩡해.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 내가. 갑자기 여보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진짜로! 아 그래? 썸 타는 사람이라도 누가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석에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전화해서 밤에 내가 어디 뭐 운전하면서 어디 가다가 심심해서 전화할 때 한 번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면 그 형 너무 편하고 내가 그러니까 전화했더니 갑자기 뭐야? 왜 전화했어? 원래 이래 되거든? 여보세요? 헤이! 답답하네 진짜. 야 이런 토크쇼에서 에이 의심을 하면 어떻게 토크를 아니 근데 너무 줘 형 나도 놀란 거 나도 그래서 나도 무슨 여보세요? 그러는 거 없어요.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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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계속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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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종민이 형 아니에요? 어 세윤아 웬일이야? 아이씨 아... 내가 어디야? 아 여기 그 와인 한 잔 먹고 있어. 어. 아 그래? 와인 한 잔? 형 누구랑 있는데 그렇게 멀쩡해? 내가 그랬거든? 갑자기 여기 그냥 좋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 야 좋은 자리 이거 플레이스. 뭐야 이건 뭐야? 썸 타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무튼 뭔가 누가 있는 거지. 만병통치약이 있었어. 사랑이지 사랑 이 썸 이런 것들이 그건 무조건이지요. 그냥 너 낮에 막 아침에 전화해봐. 너 혹시 전화해봐. 어떻게 봤나? 여보세요? 아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얘도 술 먹으면 술 취하면 계속 힙합 얘기하는 거 알죠?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너 그... 최근에 나인우랑 우리 끝나고 술 먹었는데 아 그래? 이 작가에서 아, 나 이거 할 얘기 있어. 아, 나 이 작가에서 먹었어요. 그래 형. 그래 나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야 힙합 야 넉살아 힙합 형도 좀 목소리 좀 두꺼운데 힙합 좀 가르쳐줘라. 그 스윙스 한번 잡자. 누가 봐도 농담이잖아. 그러니까 술이 취하니까 비트를 들을 테니까 프리스타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걸 했어요. 뭐라고? 프리스타일로. 근데 나인우는 또 시키면 하는 애란 말이야. 요! 그 랩을 들어가 보지! 뭔지 나인우 한 거야. 내가 넉살 형에게 술을 먹고 인우가 진정직하니까 인우는 하지! 저는 이제 웃기잖아요. 이게 프리스타일 랩은 다 웃기단 말이야 일단. 뭐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고. 보니까 이기려고 들더라고. 이누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막 라임도 막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형 더 웃긴 건 형이 비트 제일 많이 골랐어. 다음 다른 비트 없어? 계속 다른 비트 없어? 여기 할 수 없어 막 계속 막 하면서 이따가 프리스타일 괜찮아요? 요!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왜냐면 앨범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신동엽, 넉살. 아 나도 앨범 묶고뚱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싱글은 안 쳐줘. 아. 정규예요? 플랭스야 형 크리스마스 캐롤 플랭스 아, 캐롤도 정규로 쳐줘야 돼 몇 곡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게 플랭 형 열 곡 되잖아요 그거 와 웬간하면 동엽이 형 웬간하면 안 멈추는데
그때 심형래 캐롤 최양락 뭐 이런 만화 영화 주제가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맞아. 거기에 이제 편승을 들고 근데 그런 걸 해봤던 사람이 아닌데 진짜 되게 많은 돈을 들고 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막 돈을 되게 많이 주고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띵띵띵 있는 사이로 뭐 안녕하시렵니까? 뭐 저는 신남이시렵니까? 뭐 하면서 이 귀여운 척하는 목소리 있어 그 당시에 돈 벌려고 했던 안녕하시렵니까? 해서 돈 벌려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신동엽 퇴로를 불러드려도 되시렵니까? 녹음을 하는데 반주가 뭐 너무 비어 있는 느낌인데 가이드죠 형이 아, 가이드죠 막 이렇게 뭐 나중에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다 입히죠 일단 노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아. 나중에 나왔는데 어? 그때 그 반주 그대로야 아무 반도 없이 그래서 그분은 큰 돈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안 됐지 그리고 대선배님이 부탁해가지고 비디오 영화 어린이 비디오 영화를 찍었어 그걸 찍는데 하루는 뭐 우주복 같은 걸 입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저쪽 갔더니 뭐 찍는데 갑자기 거지 분장을 하고 그거는 엄정필이라고 알죠. 같이 찍는데 이게 왜 이러지? 내용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신동엽의 품바차차차와 별똥왕자 신동엽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영화가 두 편이 나왔어 두 편이 나온 거야 동시에 찍어버린 와 그래서 신동엽 품바차차차 하나가 별똥왕자 신동엽 뭐 지금 이거 다시 보기 되지 않나 이런 거는 건... 있어? 나와? 뭐가 품바차차차? 뭐가 있어요? 품바차차차가? 엄정필의 안돼! 잠깐만! 역주행이다 이거 형 잠깐만 형 품바차차차? 저희 느낌만 좀 볼게요 걸음걸이가 죽이네 이 형이 잠깐만 뭐야 저렇게 걸어가? 이게 왜 형 왜 이렇게 걷는 거 이게 왜 이게 뭐야 이게? 맙소사 아 그만해 제발 이거 일단 이렇게 걷는 기본적으로 형 이거 열심히 맙소사. 하셨네요 근데 맙소사 되게 열심히 하는데? 미안하다 아니 얼마나 대선배길래 근데 이렇게 열심히 귀가 그때 이렇게 빨개졌어 와. 귀 빨개졌어? 귀가 지금 너무 빨개지셨어 아니 와 맙소사 아 배야 아우 저기 있었네 아, 이런 역시 야 유튜브는 진짜 상당히 위험하구나 어떻게 저게 있지? 저 90년대 초반인데 아 별똥왕자 신동엽도 진짜 궁금하다 캐롤도 다 있죠? 제작진들이 네. 신났네 지금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형 넉살이랑 저랑 녹음해놓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아 형 이거 저기 그냥 들어만 보실래요? 아니 노래를 안 듣는 거 얘기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형 아니 이거 뭐예요 동생들이 했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장난식으로 만든 노래가 있었어요 너 알지? 뮤직비디오까지 있고 음원도 있어 심지어 다 해놨어 피처링이 저고요 그 뮤직비디오 저도 가지 않았는데 얘가 출연했어 내도 그쵸. 배우가 조한선 배우 아니 장난 아니야 감독님이 뮤직비디오 또... 감독이 신동 유재환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노래를 곡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 기념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었어 큰일 났다 이게 반대서 이렇게 생긴 거야 반대 제목이 깜빵 같네였거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가 잘못해서 서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도둑이 돼가지고 깜빵 갔어 그때 훔치지 말고 말 잘 들을 걸 뭐 이렇게 반성한 노래야 깜빵 갔네 깜빵 갔네 뭐 이런 거야 그러죠. 일단 형이 틀고서 제작진이 판단하겠지 보자 틀어봐 진짜로? 진짜로 진짜 이거 퀄리티가 괜찮아 옥수수를 훔치려다 할머니한테 걸려 완전 혼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준비를 잘해 또 짜증나게 여기 용철이고 야 대가리가 잘렸네 아이 진짜 깜빵 갔네 깜빵 갔네 깜빵 갔네 깜빵 갔네 분위기가 존나 싸하네요 진짜 야 좋다 이건 너무 좋다 아 이거는 형 야 나와야 돼 넉살 나온다 그건 실례지 절도 하지 말고 차가운 세상에서 항상 담대하게 강제에게 약하지 말고 아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일단 아 그리고 이거는 저기 호철님부터 한번 호철아 근데 이렇게 묵혀놓을까 아니면 오픈해볼 솔직히... 너도 이제 짜란 형 불안 근데 거지. 선배님이 막 이렇게 요즘 토크도 잘하고 예능도 많이 하시고 대상도 받으셨잖아요 굳이 자기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 너 안 나와도 되고 저요? 막아줘 나가죠. 심한네. 여기 목 잘린 채로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다른 카트로 넘어가서 안 나오던데.
너 내가 지켜줬다. 지켜줬어. 네. 이거를 살짝 올려서 우리 짠스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면 안 되나? 나는 우리 구독자들.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니 이게 형 나 한 푼도 벌고 싶지 않아 이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야, 돈 벌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나중에 형. 아 이걸로 천만 원 들어갔다니까. 그래. 깜빵 같네.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으시죠? 못 됐네. 형. 아니, 이게 물어보... 선배를 대하는 태도야. 그냥 내가 후배가 부르는 게 불편하지 않냐. 아이씨.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깜빵 같네 괜찮다. 얘기를 한 이유는 깜빵 이퀄 교도소야. 옛날부터 나는 구치소야. 아, 결이 달라. 아예 다른 거죠. 결이 아예 달라. 아니, 완전 다르지. 아~ 에헤이. 아~ 에헤이. 큰일 날 소리. 진짜. 큰일 날 소리. 아예 상관이 없겠네. 한 잔 저 올. 근데 예.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노래 때문에. 깜빵 간대. 아니 뭐 이렇게 그냥 하늘 불고 싶은 거지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 깜빵 같네. 나가겠는데 내가 볼 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게 없는 거 같아. 아니 이 형은 대화 흐름은 안 맞 안 있네. 아니 요새도 야야야 그 꼬치 만지지 마. 집이 되게 잘 살진 않았지 어렸을 때. 그렇죠. 안 좋았지. 그런 애들이 아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아이씨 예끼 예끼 호두 맞아 나쁘지 않아. 그냥 맞아 건강 말이야. 그게 건강하다고 호두를 두 알 굴리잖아요 손으로. 야 진짜 술자리네. 아예 찐인데? 그 냉각도 없이. 어 나 딱 좋아. 진짜 찐인 것 같아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맥락 있는 프로그램은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 저 너무 좋아요. 아. 뭐, 아무튼 뭐. 그러니까 너 그 다른 데 나가가지고 유재석 신동엽 선택했잖아. 어 맞지. 나를 선택했다고? 왜? 또 저, 이유가 뭐냐 그 얘기. 이유가 좀. 뭐냐면은 재석이 형 술을 못해. 재석이 술을 못하지. 근데 이 녀석아 재석이랑 네. 방송하고 끝나고 나랑 만나서 마시면 되잖아. 아유 이 녀석아 아유 아 일단 또 충성심을 보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게 제가 많이 얕네요 형님.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이러니까 아직도 저기 평수가 집이 작은 거야. 아니 형 지금도 좀 커 줄여. 근데 과해 인마 과해. 지금도 애 하나인데 뭘 이렇게 넓게 애를 살아. 서서 재워야 돼. 거기서 이미 서서 재워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서 재워 애가. 집이 좁아서 애를 서서. 오로지 스탠딩 파티만 가능해요 저희 집은 그러면. 없고 서서 자 네가 인마 없고. 와 진짜. 근데 재석이가 술을 진짜 못해. 한 잔 먹고 막 그냥 자더라고. 아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진짜 자. 한 잔 마셔. 안 맞으면 뭐. 그러니까 네, 맞아요. 홍록기 형이 술을 못한다고 했는데 삼형제가 있는데 다 못해. 근데 진짜 집안에 좀 뭐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형제끼리 회의해야 되는데 큰 형이 맥주 한 병을 딱. 진짜. 야 오늘 심각한 날이구나. 맥주 한 병 딱 날. 아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중에 속에 있는 얘기하고 막 다 엉엉 울고 막 어? 막 취해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해장국 끓여주는데 버리려고 했는데 맥주가 이만큼 남아있대요. 그 정도는 못해서 에이 말이 돼 말이 돼. 근데 이 형 생일이었잖아 90년대.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 위스키를 이렇게 마셨다. 딱 먹었어. 이렇게 하다가 좀 있다가 가다가 걸려가지고 진짜 꽝 넘어지고 진짜로. 아니 이거 걸려갖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걸려갖고 아 이거 품바! 걸려품바 차차차! 아 왔다! 걸려갖고 이거 있는 사이로 안녕하십니까 이현우입니다. 또 요 타이밍 되니까 제가 갑자기 화장실에 또 가고 싶긴 한데 갔다 와. 예. 아 이게 진 거 같아가 좀 그런데 또. 야야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예예 이거 네 거야 아니면 협찬이야? 아 요거 뭐, 요거 이거 제 거죠 형. 오. 오늘 그냥 저희 집에서 꽁꽁 아이씨 그거 한번 하려고 이거를 털어? 이거를 만지고 이거 방 아이씨 어깨 피고 가. 아 진짜 말이요 어깨 피고. 아유 참 얼마 안 먹은 거 같은데 저걸 써네. 아 좋네. 아이고 우리 호철이. 예 선배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니 술 먹고. 선배님이요?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여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많이. 아니 나는 뭐
호철한테 무슨 난 원래 뭐 얘기하는 거 그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맞아. 이제 호철한테 쫄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하지. 쫄지 말라고. 나 처음에 안녕하시렵니까 하기 전에 코미디 전망대라는 데서 내가 아 막 헛소리하면서 하늘 땅 별 땅 각기 별 땅 약속 뭐 나는 뭐 어떻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는 작가가 그 메인 진짜 잘 나가는 형들 누나들한테만 작가가 붙지 우리 같은 신인한테는 작가가 없어. 우리가 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내가 대본을 다 쓰고 또 고치고 계속 연습하니까 이걸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외워지지. 형이 썼으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첫 녹화를 하러 딱 갔는데 그때 옛날에 ENG 카메라 큰 거 있잖아. 큐! 하는데 갑자기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NG가 났어. NG. 오케이 NG 났어. 자 다시. NG가 열몇 번이 났어. 나는 막 위축되고 막 이 세상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어떤 충동이 들 정도로 창피하고 민폐 끼치고 막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근데 형도 그럴 때가 그럼 그러니까 그의 그런 얘기를 해줬지. 처음에 그치, 야 세윤이 예능을 안 하려고 했잖아. 예능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나는 원래 나는 그 어떻게 공익근무를 했잖아. 근데 솔직히 해제를 하고 코미디에 복귀를 한 해 만에 막 이때였는데 다행히 오라는 데는 있었어. 막 코빅도 오라 그러고 그 당시에 뭐 울적사도 오라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코미디를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예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클래면. 근데 그 예능을 쓴맛을 보고 군대를 갔으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너무 내가 뭐 이렇게 그 JB병 병 뭐 이런 거 있잖아. 개그맨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어. 이게 좀 너무 잘 나가는 애들 보면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런 우리끼리 이제 맞아. 저도 그 병이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나도 그때 뭐 술 먹으면서 아니 세윤이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왜냐면 놀토 초창기에는 형은 모르지. 왜냐면 형은 신동엽 그리고 약간 이렇게 세팅이 됐겠지. 내가 볼 때는. 근데 나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야. 근데 그때 감독님이 나한테 그랬어. 8번 줄게 기회를. 그래서 만약에 안 좋으면 내가 널 자를게. 친한데 나한테 그런 거야. 이러고 들어간 게 놀토야. 부담스럽다. 근데 놀토가 잘 안 됐어. 초반에요. 초반에 진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또 대고 이렇게 쭉쭉 갔지. 근데 난 항상 그 불안감이 늘 이끄는 예능에 대한. 근데 술을 먹다가 이렇게 둘만 먹게 된 거야. 나름 예 형님까지는 말을 놨지만 둘이 이렇게 독대하기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지. 이게 너무 큰 선배거든. 그래서 이제 뭐라도 질문을 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겠다. 뭐라도 얘기를 들어야겠다. 듣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능이 이렇게 그 선배님처럼 오래 형님처럼 이렇게 오래 활동 사랑받고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내가 그때 진짜 너무 큰 감동과 심금을 울리는 그런 걱정하지만. 넌 저평가된 우량주다. 나한테 그때 그냥 우량만 얘기한 건 아니고 우량 알아 그랬나? 씨 잘못 들었나? 우량 성인 저평가된 우량 아가 아니고 주 우량 우량주와 우량인 우량인 그만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무 자신감 뿜뿜 된 거지. 네가 그때 1박도 걱정을 하고 놀토도 걱정을 하고 뭐가 걱정이 많았어. 걱정 엄청 늘 많았지. 근데 지금도 늘 뭐 걱정이 있지만. 이게 날 한참 이렇게 낮춰서 맨날 방송을 했거든. 이렇게 낮춰서 누가 오면 그러니까 늘 너도 그럴 수도 있어. 약간 나 같아 이렇게 보면 내가 봐도 정말 큰 스타들이 오잖아. 와 내가 어렸을 때 막 보고 한 번만 만나봤으면 스타들이 여기 나오잖아. 그 얼마나 떨려. 말 붙이기 쉽지 않다고 사실. 아무 친분이 없으면 근데 어려워. 그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야 너 씨 제 입이 아니야! 막 이렇게 올려줘. 야, 기세야, 기세. 기세인 거야. 기세야. 진짜 기세가 중요해. 그러다 한번 빡 웃기고 누가 또 인정해주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또 세훈이 형 얘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왜냐면 저도 완전 예능에 최적화된 프로를 한 게 놀토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형 저도 아시잖아요. 한 초반에. 그러니까 티오가 아직도 그걸로 저 엄청 놀리거든요. 힙합 못 버리고. 미쳐가지고 그냥. 저 인간이 그냥 가오 못 버리고 저거 막 아직도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세훈이 형이랑 동엽이 형도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해주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웃기지도 못하고 차리도 못 잡고 게다가 음악은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심한 번아웃이 심할 때였는데 근데 이제 동엽이 형이 그때 이제 술 먹다가 야 넉살아 그러면 너가 잘 선택을 해야 돼. 너가 진짜 이거를 좀 해보고 맞으면 계속 하는 거지만 싫으면 안 하면 돼. 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네 인생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세훈이 형은
넉살아 걱정하지 마. 이거 마이너스 될 건 없어. 근데 대신에 네가 음악을 열심히 해야 돼. 음악 열심히 하고 방송 같이 열심히 하면 절대 방송이란 건 독이 될 일은 없다. 진짜로 독이 되는 건 네가 음악을 본업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열심히 안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다. 근데 너무 맞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방송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놀토하는 기간 동안 앨범을 더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규 2집도 내고 그리고 이제 뭐 재작년에 당신께도 내고.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자기는 깜빵간내랑 북구뚱이랑 계속. 너는 진짜 음악 좋아해, 그렇지? 너랑 준현이랑. 준현이 형 대박이죠. 누가 노래하면은 그냥 극기에 맞춰서 기타 반주가 그냥 되니까. 그 심지어 지가 모르는 노래도 맞춰줘. 깜빵깜네 이거 알아? 잠깐만 좀 몇 개 더 불러봐. 깜빵깜네. 깜빵깜네 되게 오늘 그거 하나 가지고 오셨나 봐요 선배님. 그거 밀려고 하시나 봐요. 좀만 더 쳐라 좀만 더. 채널에 뭐 올릴 거 없어요. 심심할 때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코로나 걸렸거나 해가지고 녹화가 빠글이 나면은 이렇게 전화 주세요. 빠글이? 발음 제대로 해요. 어 빠글이 안 돼? 아이씨. 아이씨. 이런 거 좋아해. 미친 거 아니야? 형 저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야, 이게 무슨 형 아무리 형 아무리 빠글이가 뭐야 형. 아, 아니 야, 미쳤어? 이거 왜 그래 나한테? 아니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단어 선택을 아니 형 우리 빵 아 진짜 깜빵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왜 그래요? 가라 그냥 갔다 와 짧게. 와 여기 무서워. 야 무서워. 깜짝 놀랐네.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얘기하고 빠글이 빠다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해.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비속어 느낌 있잖아. 아, 갑자기. 아, 펑크 났다. 아, 펑크. 어, 그래. 펑크 아, 났다. 아, 뭐 제가... 뭐 취소됐다 이렇게. 왜 그랬지? 왜? 근데 왜 혼자 왜 그런 거야? 아, 잠깐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야? 하고 우리 쳐다보는데 발음 좀 형이 있으니까. 야, 나 이제 눈빛이. 야, 신도 치고. 아무 생각 안 났는데 갑자기 눈 딱 보자마자 에이그 형 아, 에이, 정말 야 많이 배운다 오늘 많이 배우네 형 좋아 어 야우 야 빠그리 잘해? 아니 그러니까 그 펑크 잘 몇 번 내본 적 있냐고 너 옛날에 없어 아예 없어 아예 빠그리 너 아 빠그리 아니 해본 적 없어요? 없어? 없어 그 내가 볼 때 생각보다 졸라 잘 빠졌는데 뭐가? 아, 진짜? 그치? 야, 이거... 너... 아니, 그만하자니. 아니, 근데 이 멘트는 진짜... 여기서도 하는구나? 야, 이거를 야, 너무... 세상에... 똑같네, 형. 잘 빠져. 왜, 왜? 김종민이랑 똑같아. 여보세요? 야, 잘 빠졌는데? 이러면 끝났잖아. 오, 똑같네. 아, 생각보다 잘 빠졌어. 야, 진짜, 진짜. 잘 빠졌어. 아, 진짜. 그럼 뭐 그만하는 거 맞죠? 와... 와. 박수!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이렇게 하잖아. 셋이서 오. 인정을 해주고 다음 사람이 또 뭐 매너야 매너. 오. 넉살 씨가 비트 주고 형님 그 프리스타일 랩 한번 이게 하는 거 한번 아, 하는 거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진짜 해야 돼? 형 해봐 뭔데? 오케이. 이걸 진짜로 해. 내가 내가 뭐야? 아니, 나는 그 정도 술 취하지 않았어. 은근히 꼭 많아요. 오. 아, 하지 마. 안무를 안 짰어. 안무를 안 짰어요. 4508 이게 왜? 아, 너희들 지금 생각하는 거 이거고 나는 지금 이거 안무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수다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는데 형.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508호. 508호만 하세요. 508호. 오늘 명이 여기서 이렇게 돈 버는 게 안쓰러워 제가 사겠습니다. 뭔지 계산한 거 아니죠? 계산했습니다. 오케이. 아유. 여기 안녕히 잘. 이게 다칠 때야. 다칠 때. 괜찮습니다.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무슨 조금은 다시 주면 되잖아. 아, 앵글. 앵글 왜 왜? 아, 오. 극한 직업. 고맙다. 끄고. 자, 다시 갖고 와. 10만 원이고 너 10만 원이잖아. 야, 형 안 취했네. 어. 빨리 갈게. 드라이브. 가. 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게. 형님 가요. 여비 안녕히 잘 가시게. 자, 웃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술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네. 동화한테 딱 지금 마셨을 때 기분이 좋은데요? 우주에 와 있는 느낌. 잠깐, 서야겠다. 어? 그럼 저도 쓸게요. 네, 네. 저도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일어나니까 또 어지럽네. 짠!